윤석열 정권은 외교마저 포기했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 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서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뺏어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서 내준 물컵을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마저 채우려고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러는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와 진보, 네 편, 내 편의 진영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 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은 얼마 전에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도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와 인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필요합니다.